자, 이제 프레임입니다. 프레임인데 로터라이즈에서 판매하는 CL1VS라는 프레임이죠. 미국에서 유명한 레이싱 드론 파일럿의 타이틀을 달고 판매하는 프레임인데요. 저는 이 프레임을 슬기로운 FPV라는 커뮤니티에서 공동구매로 구매했습니다. 간단하게 개봉해서 구성품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카본 판재를 가공한 후에 이제 코팅해서 나오는 프레임들이 잘 없어요. 요즘에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냥 카본 판재를 가공하고 워싱하고 바로 출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단면에 좀 묻어나오는 것도 많고 워싱 과정도 필요하고 이 엣지 부분 쪽, 그러니까 모서리 부분이죠. 모서리 부분이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손을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장갑은 항상 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모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. 이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. 제가 쓰는 글라이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모터가 충격을 받더라도 확률적으로 좀 부서지는 걸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. 이 암대 폭이 좀 얇은 편인데 8mm 정도 되고 그리고 높이는 6mm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상하판도 이제 제가 살짝 살펴봤는데 중판이 굉장히 두꺼워요. 3mm 정도 되니까 이 강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반면에 좀 무거운 단점이 있긴 한데 또 엄청 무거운 편도 아니라서 암대의 6mm가 주는 그 견고함, 중판에서 잘 잡아주는 견고함까지 더해준다면은 아주 좋은 프레임이 될 것 같아요. 구성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배터리 스트랩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배터리 밀리지 않게 방지해주는 미끄럼 패드 하나 들어가 있고 볼트류들 한 번에 다 들어가 있고요. 스택은 30mm 스택을 사용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 25mm를 사용할 거라서 저희 제공되는 30mm 스택은 제거를 하고 25mm로 사용할 거고요. 그 레이저로 각인이 돼 있어서 좀 멋있습니다. 모터 랜딩 패드라 그래서 모터 스크루 아래에다가 장착하는 랜딩 패드도 달려 있는데 인젝션 몰딩으로 제작을 한 것 같아요. 3D 파츠가 아니라 인젝션 몰딩이라서 더 견고한 것 같습니다. 그 모터 볼트 아래에다 사용하는 마운트는 사용하진 않고 스펀지 형태로 장착할 수 있는 랜딩 패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척 과정은 다 끝났고요. 이제 건조까지 다 해서 사이드 단면 쪽에다가 CA 글루를 이용을 해서 다 도포를 해줄 겁니다. 그러면은 손에 묻는 것도 방지해 줄 수 있고 깔끔하게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.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항상 환기는 필수입니다. 제공되는 설명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완성된 프레임의 그림을 잘 보면서 조립해 보시면 좋고요. 볼트류들이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. 이런 조립이 처음엔 어려울 수 있는데 뭐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겠죠. 지금 뭐 머리가 다 자란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. 볼트를 조일 때 항상 대각선으로 교차를 해서 조여 주셔야 그 기체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. 그리고 풀림 방지 로타이트를 사용하면은 더 견고하게 조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무게는 대략적으로 120g이고 생각보다 가벼워서 그 비행성이 좀 기대가 되네요. 다만 이제 피치가 좀 짧은 편이라서 기체 조립의 공간이 아주 협소해 보여서 벌써부터 걱정이 되긴 합니다. 다음 편에는 이제 하드웨어 조립, 즉 이제 뭐 기자재라고 하는 그 VTX, ESC, FC, 카메라 등등 뭐 전반적인 모든 하드웨어를 조립하는 편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.